어둡냐 모래도? 그나마 낫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 안녕. 하루 전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나 알람 떠서 껐대. 다들 추석은 잘 보냈나요? 어디 가는 게 스케줄 끝났어요, 이제. 차, 그냥 차 아니에요. 가는 중 아니고 서 있어요. 왜 자꾸 화해하지? 안할 거야, 화해. 머리 많이 길었죠? 머리 이제 좀 길러보려고요. 쭉, 계속. 엄청 길게. 최승철이랑 불러도 되는데? 혼자 스케줄 가는 거 아니고 브이라이브 하려고 잠깐 빨리 내려왔어요. 밤톨이 끝났어, 이제. 정한이? 지금 정한이 머리 어떤지 모르잖아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끝났어요. 차에 타고 있어요. 살안 빠졌는데 추석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쪘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빼야 돼. 추석 때요? 저 대구에 있었어요. 하루 반나절? 엄청 짧게 있다 올라왔어요. 제사만 그 차례만 지내고. 벌써 컴백이구나. 대구 와서 차례 지내고 그냥 집에 있다가 올라왔죠. 살이 너무 쪘어 지금. 응? 기분 좋은데? 조용조용 말해서 그런가? 내일이네. 저는 뭔가 기대돼요. 이번 앨범 너무 좋아서 스포. 에이, 내일인데 뭐 무슨 스포를 해요? 노래도 거의 다 들어봤더만. 티저에 다 나오잖아요. 타이틀곡 이번에 좋지. 수록곡들 다 좋고 진짜 다 좋아. 눈썹이 진해진 것 같다고? 눈썹이 진해진 게 아니라 그 머리 색깔 맞춰서 염색하다가 색깔을 밝게 염색 안 하니까 더 진해 보이나 봐. 영상 통화 같아. 아르바이트 잘하고 오세요. 나는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기에 제일 명반이 박수라고, 아, 박수 앨범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번이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노래가 다 좋아요. 쿱스가 꼽는 최고의 트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24/7 그247 제일 좋아해요. 스냅슈 좋지. 스냅슈 진짜 좋지. 응원법 히트보다 어려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트 진짜 어려웠는데 다들 근데 너무 잘하던데. 스티커? 스티커? 이런 거? 디노. 재밌는 게뭐 없나? 바다 놀러 가고 싶다. 따라란 디노. 디노가 제일 마음에 들어. 잠깐 놀러 왔어요. 컴백 전날이라서. 다들 내일 봐요. 기대 많이 하고 밥잘 챙겨 먹고요. 바이바이. 좀 이따 공카 갈게요.